아, 와. 이렇게 오는구나. 너희 몇 개 있어, 채영아? 네? 몇 개 있어? 어, 엄청 많아요. 진짜 몇백 개는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많아. 어느 거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어. 보신 분들 아시니까 꼭 사연 보내주세요. 저희가 딱 한 분만 추첨해서 큰 선물을 드립니다. 알겠죠? 블랙핑크 영상들을 보면서 영어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블랙핑크 덕분에 진짜 완전 못하는 영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팬들도 되게 많이 보냈어. I'm Blackpink's number one fan. I love Blackpink. 언니 화이팅! But I live all the way in Singapore. 오. 네덜란드. 오, 독일에 살고 있어, 혼자. 안녕하세요, 저는 성경관대 교환학생입니다. 10월 26일 인도네시아에 다시 돌아가야 돼요.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받으면 진짜 정말 레알. 진짜 정말 레알 좋은 추억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를 좋아하는 블링크입니다. 제가 언니들 때문에 요즘 시합 성적도 점점 오르고 있어요. 우리 언제 다 했냐? 봐봐, 진짜 많이 왔어요. 그 하루 반 정도라고 했는데. 이거 진짜 슬퍼. 이거 진짜 슬퍼. 왜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년 해외 봉사하러 가는 유학생인데요. 원래 스케줄은 발리에 있는 고아원에서 봉사하고 12월 5일 날 돌아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다음 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인 블랙핑크 팬미팅에 갈 생각이 너무 들떠 있었는데 돌아오기 며칠 전에 화산이 터지면서 조금 더 봉사하고 가기로 돼서 못 가게 되었대. 이번에 못 가서 너무 속상해서 이걸 보냈대. 화산이 터져버렸어. 대박. 어, 이거 아버지께서 보내셨어. 아버지께서 보내셨어. 네? 어? 아버지? 진짜네? 용기 내 응모합니다. 최종덕, 47세. 저는 대전에 사는 저는 고1 아들 하나를 둔 가장이며 회사원입니다. 아픔으로써 제일 걱정되는 것이 아들에게 꿈이 없다는 거였는데 아들에게 꿈이 생겼답니다. 그것은 바로 YG 엔터테인먼트에 입사를 하는 것입니다. 블랙핑크 매니저가 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심하다고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들에게 꿈이 생겼다는 자체만으로도 기쁘답니다. 블랙핑크 덕분입니다. SNS 아이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비상 연락말 아내 전화. 대박. 제 친구를 위해. 와우. 어차피 안 뽑힐 것 같아요. 점점점. So sad. 불핑 누나들 덕분에 많이 위로가 되었어요. 불핑 누나들 자신들의 꿈을 위해 노력한 뭔가 거르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이걸 뽑는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멤버들이랑 제일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다섯 명 정도 일단 추려보고 우리의 깜짝 선물을 주죠. 저는 아까 그 싱가포르에 그 아버지는? 아버지요. 아, 아버지 좋아. 아버지. 아버지 여기 있어. 여기. 그리고 그 알바 그 뭐지 대학 생활 하시는 언니. 아, 열심히 일하시는. 이거 어떻게 정하지? 이건 정말 공평성 있게. 골라? 이렇게? 막 섞어? 섞어. 섞어. 섞어요. 섞어요. 이게 저 보면 안 돼. 보면 그냥 안 돼. 어디 나와도 가야 돼. 대전 나오면 그냥 차 타고 가는 거야. 헐. 대박. 자, 리사야. 너가 뽑아. 오늘만큼은 금손이다. 금손이야 진짜. 맨날 눈앞에 있는 거 뽑아. 맨날 눈앞에 있는 거 뽑아. 별로 막 누가야 누구야? 누구야? 어? 누가야 누구야? 누구야? 어디? 속을까? 여기 계속 지금 알바 스텝처럼 이렇게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사람? 한 테이블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 커플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 목한 어때요? 아, 어
언니!